처음엔 알지 못했다. 내가 너무 어리고 어리석었다는 것을. 아버지! 이봐 이봐, 너같이 약해 빠진 놈이 뭘 어쩌겠다는 거야? 내게 힘이 있었다면 모두를 지킬 수 있을 텐데. 힘을 원해. 이 목소리는 누구지? 나는 네 안에 있는 어둠, 네가 가질 수 있는 힘. 힘을 줘. 내가 어떻게 해야 해? 의심하지 마. 받아들여. 이 어둠은 특별한 존재에게만 머무는 것이라는 것. 괴롭히지 마! 저 힘은 뭐야? 어둠의 힘? 우리 가족을 또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어! 악마다! 악마야! 아빠, 엄마, 다들 괜찮아? 저게 뭐야? 엄마, 아빠?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네. 이 마을에서 떠나줘야겠어. 저런 악마의 힘을 쓰는 아이가 있다면 우리까지 저주받을 거라고. 어? 지금 그게 우리 잘못이라는 거야?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. 조용히들 해요. 이런 아이가 듣겠어요? 당신들도 부모지만 저 아이가 두려운 거잖아. 안 그래? 이해할 수 없었다. 분명 이 힘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모두가 나를 두려워했다. 나는 저주받은 걸까? 넌 저주받은 게 아니야.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.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이 빛은 뒤틀린 어둠을 간직한 사람들이 지켜냈다는 걸. 내 이름은 데이나. 너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. 함께 가자. 그렇게 나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. 수련을 거듭하면서 나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믿었다. 하지만 나는 여전히 연약했다. 조금만 더. 혼자 가지 말라고 했더니 뭐 하는 거야? 데이나, 저 할 수 있어요. 그만. 진정한 섀도우 워커가 되고 싶다면 뭐가 문제인지부터 다시 생각해봐. 하지만 지금 달라. 작고 약했었던 내 안의 어둠을 이제 깊고 크게 피어냈어. 이 어둠을 이해하는 이들을 만났으니까 이게 바로 나의 힘이자 정이다. 라테일 섀도우 워커 업데이트.